자, 1번 문제 같이 봅시다. The basic task of the preschool near. 당연히 이제 앞에서 끝내야죠. 그러니까 preschool near라는 게 이제 미취학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유치원 정도 되는 거야. 미취학 시기에 기본적인 일은 아직 학교 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주어고. Establish sense of competence and initiative. 이거는 뭐 유능함도 되고 능력이란 뜻이고 initiative 뜻이 많은데 이게 주도권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함과 주도권의 느낌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 뭐 자신감을 만든다는 거죠. 어렸을 때. The core struggle. struggle 뜻이 많은데 뭐 분투란 뜻도 있고 노력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의역해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란 뜻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의 그 교육의 핵심적 문제가 뭐냐? Between initiative and guilt래. 직역하면 주도권과 뭐 죄의식 사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밑에 읽어보면 합니다. Preschool children, 미취학 어린이들은 begin to initiate. 여기서는 이게 시작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발의하다, 시작하다. 요 물결은 하다란 뜻이야. Many of their own activity. 많은 그들 자신의 활동을 시작해. As they becom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아, 여기서 끊어야겠다. 그들이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준비가 되어짐에 따라서. 뭐할 준비야? To engage in pursuit of their own choosing. 그들 자신의 선택이죠? 선택의 추구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아주 아기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의 뭐, 그뭐 부모님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챙기면 그냥 따라가는 거고 조금씩 커져 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의 삶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몇 가지 뭐 틀린 게 없죠. If they were allowed,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허락되어진다면 뭐 realistic freedom, 진짜 자유를, 현실적인 자유. To make some of their own decision, 그들 자신의 결정을 할수 있는 형용사 용법이죠. 그런 현실적인 자유를 그들이 허락받는다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뭘 했는데 뭐 부모님이나 뭐 돌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한번 니들 그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원하는 대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거야. 천천히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they tend to develop a positive orientation. 그들은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대. 긍정적인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거 지향성 이렇게. 긍정적인 지향성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Characterized by confidence. 여기서 끊을게요. 자신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앞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꾸며주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그 결정한 것이 존중받고 뭐 이렇게 격려되어지고 realistic freedom 이런 거 주면 자신감이 생겨. 어디에서? In their ability to initiate and follow through. 어떤 것을 시작하고 follow through는 뭐 실천하다, 뭐 완수하다. 여기서 실천하다라고 할까요?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부모가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주면 아무리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잠깐 끌어올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앞에다 댔더니 앞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약간 이 패드 통제가 약간 어색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If their choice are ridicule, 근데 만약에 이 리디큘이 조롱하다잖아.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조롱받는 거지. 부모가 존중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조롱받는다면, 선택이 조롱받는다면, however, 그러나 they tend to experience a sense of guilt. 그들은 약간의 죄의식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대. 어씨, 이거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약간 쑥스럽고 죄의식까지 느낀답니다. And ultimately,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to withdraw. 은행 가면 이게 인출한다는 뜻이잖아. 이 디파짓이 돈을 맡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철회하다. 뭐, 물러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From taking an active stance. 어떤 적극적인 자세. 스탠스는 뭐, 서 있는 자세를 스탠스라고 하는데, 마음의 자세도 되는 거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철회되어진다. 이 말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의식이 느껴지면서. 자신들이 뭘 했는데 이렇게 늘 조롱받아. 그러면 이제 자신의 자아상이 약간 부정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드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 one middle-aged woman, 이게 중년의 여성이야. 이제 이미 나이가 먹었어. We talk with 여기까지가 주어인 겁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우리가 함께 말했던 어떤 중년의 여성은 still 여전히 find 동사죠. herself 그녀 자신이 extremely vulnerable이에요. vulnerable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꼭 외워두세요. 극도로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된대. to being seen as foolish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보여지는 것으로서야. 바보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기 쉽다. 어렸을 때 조롱받은 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죠. 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조롱받는 게 엄청 싫은 거예요, 커서도. She recall, recall remember의 뜻이죠. 그녀는 회상한다. That during a childhood, 어린 시절 동안 family member laughed at. laugh는 웃는 건데 보통 laugh at 그러면 이렇게 비웃다라고 해석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렸을 때 말이지. laugh at attempt to perform certain task. 꾸며주고 있죠? 어떤 일을 수행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비웃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 뭘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비웃고 놀리는 것이지. 그래서 she took in a certain message. 그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She received from her family.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어떤 메시지를 취하게 되었다죠. 그리고 and this message, 이러한 메시지들은 greatly 부사지 엄청나게 influence attitude and action,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옆에서 계속 놀리니까. Even now, 심지어 지금조차도 이제 중년이 됐는데도 she vividly carried this picture. 그녀는 생생하게 직역하면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In her head,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기서 뭐 이게 실제 그림이나 영상이 아니라 어떤 잔상이라든가 기억을 상징하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기억. And this message.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cease는 멈춘다는 뜻이죠. stop. 당연히 5번이 틀린 거지. To control her life야. 그녀의 삶을 통제하는 걸 그만뒀다. 그러면은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용상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과 트라우마가 평생 이 미드레이즈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조차도 큰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ease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뭐 continue라든가 뭐 계속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자, 해석이 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은 35.0%니까 꽤 오답률은 나름 높았던 문제인 겁니다. 계속해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이네요. 여기 옆에 있는 번호는 이제 우리 학원의 문제 은행인 겁니다. 네, 우리 학원이 정선해 놓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 적절하게 이 너희들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때 26-1번인데 물론 몰라도 되는 거죠. 네.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From the Traditional medical point, 전통적인 의학적인 관점이지. 이것으로부터 전통 의학의 관점으로부터 illness happen. illness 이게 디지지의 뜻이죠. 질병. 질병은 발생하는 것이다. to human being 인간에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질병은 사람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발생한다. 그래서 an outside force 외부의 힘이 뭐 바이러스면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거죠. upset 없애서 이게 뒤집어 놓는다는데 여기서 교란시킨다. System of the body. 신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질병이라고 본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if we take the view, 우리가 그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근데 어떤 관점? 지금부터 관점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격이 되십니다. 뒤에 문장은 완성돼 있고 앞에 있는 명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관점이냐? Human body is energy driven. 인간의 몸이란 에너지가 이끄는 에너지 센스티브, 에너지에 민감한
옆줄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네 문제를 두 페이지에 편집해서 약간 빡빡합니다. 자, 옆에 줄을 가서 옆줄로 가서 에너지가 끌고 에너지에 민감한 시스템 몇 가지지? 에잉? 시스템이다 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네. 이것이 that interact constantly 여기 삽입돼 있고요. 얘네들이 끊임없이 interact해 상호작용해 뭐와 surrounding 이 주변과 신체와 신체의 주변에 일어나는 뭐이 각종 뭐 공기도 있을 것이고 각종 사람도 있겠죠. 얘네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가 이끄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We can begin to view. 우리는 볼 수 있게 시작한답니다. 질병을. 이게 로서겠죠? 빈칸으로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빈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밑에 나오겠지. From one level. 하나의 수준으로부터 to from A to B 구문이죠. To a level of conscious awareness야. 의식적인 자각의 수준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의 수준에서 의식적인 자각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빈칸으로서 질병을 볼수 있게 된다. 단순한 외부의 힘이 아니라 빈칸으로서 볼수 있게 된답니다. 계속 봅시다. Consciousness awareness. 의식적인 자각은 enable the individual 그 개인으로 하여금 할수 있게 해준다. 뭘? To begin to understand the factor. 그 요소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죠. 어떤 요소냐 하면 이것은 collectively right to illness야. 이것이 집합적으로 질병을 이끄는 요소야. Because it has purpose. It은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어떤 목적이 있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illness can be seen. 질병은 보여질 수 있다. Functional as a functional condition. 어떤 기능적 조건으로서 로서죠. 이것도 보여줄 수 있다. 간접적 힌트입니다. 질병을 어떤 목적을 가진 기능적 조건이다. 기능적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 It may function. 질병은 기능할 수 있다. Agent for change. 변화를 위한 기제로서. 변화의 에이전트로서 기재할 수 있대. 무슨 말인지 보면 밑에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적인 힌트를 애매하게 주고 있는 거죠. It may itself, 질병은 그 자체로 be epiphenomenon. 밑에 그 눈표로 나와 있지? epiphenomenon 부수현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냥 피나미너는 외워야겠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질병은 그 스스로 부수현상이 될수 있대. That require treatment. 치료를 요구하는. 그러나 paying heed to The message, pay attention to랑 같은 말입니다. heed는 주의란 뜻인데 여기서 뭐 attention의 뜻이죠. 주의를 기울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위에서는 이제 간접적인 힌트를 야금야금 주다가 질병은 결국은 메시지라는 거지. 외부 환경이 신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That is being communicated. 여기서도 communicate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의사소통되어지다. By illness.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질병에 의해서 의사소통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게 주어죠. Maybe가 동사입니다. 아마도. But finally, 결국은 enable healing. 치료가 Take place는 happen의 뜻인 거 알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엄청나게 중요한 수거입니다. 결국은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관계대명사 아시죠? 그러니까 질병이란 이 신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메시지. 예컨대 우리가 옆에서 뭐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럼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뭐 열도 나고 몸이 좀안 좋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것을 자각해서 치료도 하는 것이지.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질병은 메시지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끌어올리고 계속 힌트가 이어집니다. Both scientific and popular literature. 과학적이라든가 대중적인 여기서는 뭐 글, 문헌인데 뭐 서적, 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과학적 서적이나 대중적
서적 이 양쪽 다 Often describe 종종 묘사한다 case of recovery 어떤 회복의 경우를 묘사하는 것이다 from serious illness 심각한 질병으로부터의 that occur take place 같은 뜻이죠 그것이 as a result of individual paying attention to the message contained in the symptom 네 메시지란 말을 또 하죠 뒤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질병 속에 포함된 메시지 에 대해서 그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자 전통의학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의학적 관점에서는 질병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관점을 좀 바꿔 보면 질병은 신체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게 필자의 그 생각인 거죠 이것에 가장 가까운 게 답인 겁니다 질병은 메시지다 야, 답이 뭔지 알겠지, 이제. 응? 뭐, 답은 당연히 2번이죠. 메시지라는 게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의사소통의 한 형태. 자, 그 다음에 3번. 오늘 문제가 4개여서 조금 약간 컴팩트하게 약간 빨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죠? 지금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작년도 이제 수능의 문법 문제죠. 전체를 다 해석하기보다는 네, 문제가 속한 그 문장을 분석하면서 네, 각각의 선지의 오답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속한 문장부터 볼게요. 1번. 당연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Scientist가 주어일 것이고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여기까지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야. 어떤 뭐 과학적 발견이라든가 또는 의학에 있어서도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뭐 몰모트도 있고 동물 실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한테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세균 같은 걸 함부로 실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종종 있어요, 역사상. 그래서 뭐 엄청난 발견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이때 이제 실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그런 과학자를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그들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당연히 삽입된 거죠. 물론 해석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법률적이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도우의 뜻이 있습니다. 이프는 뭐뭐 라면이란 뜻도 있고, 아이고,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하더라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다만 이게 문법 문제일 때는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묶어서 버리는 거야 이게. 어차피 문장만 분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바로 동사를 이어주면 이렇게 can avoid가 동사지. 피할 수 있다. The restriction 그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어떤 제한?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실험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제안. 아무래도 사람한테 실험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규칙과 제안이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한테 실험할 때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문법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앞에 있는 restrictions를 꾸며주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네, 당연히 사물이잖아요. 제한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럼 연관되어진 거 맞죠? 연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능동수동을 물어본 겁니다. Associating이냐, associated이냐. 그러니까 연관되어진 거니까 PP 쓴거 맞죠? 능동수동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번이 속한 문장인데 바로 밑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밑부터 보겠습니다. They can also sidestep the most of ethical issue. 일단 끊고 involved. 그들은 sidestep 할수 있다. Sidestep이라는 게 이게 옆으로 걷는 거 아니야? 여기서 avoid의 뜻입니다. 피할 수 있다. 이게 빗기다 이런 뜻이니까 빗겨날 수 있다는데 뭘? Most of the ethical issue 대부분의 윤리적인 쟁점들을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 관련되어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지 Nobody presumably 근데 아무도 가정하건대 is more aware 더 이상 자각하지 못한다야 이게 낫의 뜻이 있죠 of experiment potential hazard 그 실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보다 더 자각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그것을 고안한 과학자보다도 더
더 정확하는 사람은 없다. 부정주어 비교급은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과학자 그 자신이 이 실험의 위험을 가장 잘 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연구하는 것인가? 이번에 포인트는 뭡니까? 네. 당연히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고안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당연히 실험을 가리키고 있죠. 그 실험을 고안한 과학자들보다 실험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상 국어 문제고, 이것은 뭐 지칭 추론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신지 댐인지 물어본 거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네. 실험은 단수니까 이시 맞는 거지, 당연히. 틀릴 게 없고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까지가 주어지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remains 남아있다. 깊게 problematic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 딥플리는 problematic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로 수식하는 게 맞죠?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할 때만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고 나머지 모든 뭐 모두는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와 같은 명사가 아닌 품사는 부사가 꾸며주는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deeply를 쓴건 맞았다는 거죠. 이게 출제자 의도고. 그다음 one obvious drawback 한 가지 장애 뭐 단점 장애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한테 실험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is the danger involved 관련된 위험이다. 네, 당연히 위험하죠. knowing that it existed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그것은 뭐야? 데인저를 가리키는 거야.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knowing 자체가 동명사로서 주어입니다.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es 붙는 게 맞는 거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do냐 does냐. does nothing to reduce it. 그것을 줄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줄이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자, 단수니까 ES 붙는 거 맞다. 여기까지 다 맞았네요. 그럼 5번이 답이라는 건가? 아이고. 잘못 눌렀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네, 딱 봐도 5번이 답이군요. 네. 요즘 우리 맨날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관계사. 지난 10년 수능에 제일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 이게 동사냐 아니냐. 그 다음이 관계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속한 문장, 5번이 속한 문장만 보면 여기서부터네요. There's no way, 어떤 방법은 없다. To know, 알수 있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뭘 알아? What the subject response are typical or atypical of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이야. 야, 딱 봐도 완성돼 있지 않냐?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Subject는 이런 식의 과학과 관련된 질문에서 이거 피실험자라는 엄청 중요한 뜻이 있어요. 꼭 외워도 피실험자. 실험 대상인 사람을 subject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 대상인 그뭐 물체는 object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피실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지 앞에 있는 A는 이게 not의 뜻이야. 그러면 전형적이지 않다는데 멋있게 이례적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집단으로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자, 우리 관계사의 기본이 뭡니까? 관계사의 기본은 관계 대명사는 미완성이다인데.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관계사는 which하고 wha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which하고 what의 뒤에 문장은 미완성이다. 이게 관계사의 가장 기본인 거죠. 우리 학원에 관계사 공식 뭐 열심히 다들 수업도 듣고 문제도 풀었는데 공식으로 가기 전에 이미 대전제예요. 이건 기본이야. 이때 미완성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 소유격, 목적격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 것인데 소유격은 뭐 예외적이고 뒤에 문장 완성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subject response가 주어잖아. 그리고 비동사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뭐 영어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보어도 있고 다 봐도 주어는 있고 비동사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거의 90%. 네.
완성돼 있는 문장인 겁니다. 거기도 보호까지 왔으면 100% 완성된 거지 뭐. 뭔지는 몰라도 완성된 문장 앞에 맛을 쓸 수는 없다. 네. 근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게 이제 내신에 나와서 주관식으로 고치라고 그래서 맛은 안 돼. 자, 여기서는 that은 좀 어색하고요. that이야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는 whether가 좋습니다. 뭐 that을 썼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뭐뭐인지 아닌지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해석상. 그 피실험자의 반응이 여기 오화가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하여튼 what을 쓸 수는 없다. 뒤에 문장이 완성돼 있는 데서 위치와 맛은 항상 미완성이다. 꼭 알아두세요. 관계대명사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작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4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야, 지금은 잘 들리지? 웅차나 어떠냐? 좀 아직도 양까지 끊기냐? 조금씩 끊겨요. 아, 그래? 이런 씨.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겠는데. 이따 2시 반에 수업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선생님이 꾸부정하게 수업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수능 문제죠. 오답률이 네, 30, 아, 정답률이구나. 정답률이 34.6%였다는 것은 네. 수능의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히 랭킹 3위 전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세보진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뭐 편하게 풀면 네, 1등급은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지. 약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이제 이 논리의 핵심을 놓치면 다 읽고 나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께서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방학 때 말이야 영어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약간 그 비문학 쪽에 머리를 좀 이렇게 쓰게 하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고3 수준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서 뭐책 읽는다 갑자기 머리 이런 논리성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이 방학 기간에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그 끌어낼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국어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수학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다 도움이 되니까 네, 책도 좀 한두 권 읽읍시다.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면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읽으면서 이 논리의 핵심이 딱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해석은 아마 될 겁니다. 단어를 알면.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Successful integration. 인티그레이션 통합이야. Segregation은 분리. 반대되는 말인데 성공적인 통합이란 뜻이죠.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적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is marked 표시되어진다. 야, 직역하면 by that technology being regarded by user.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그 사용자에 의해서 리가드가 간주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간주되어지고 있는 그 이건 더의 뜻이고 그 기술에 의해서 표시된대. 뭐로써? 자격의 전치다. Unobtrusive facilitator of learning, instruction and performance. 학습, 교육, 수행에 unobtrusive 밑에 있죠. 네, 눈에 띄지 않는 이 단어는 아직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실전에서 몰랐으면 영어로 가면 되지.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facilitator가 촉진시키다니까 이게 촉진자란 뜻이지. 그러니까 학습과 교육과 어떤 수행에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로서 사용자에 의해서 간주되고 있는 그 기술에 의해서 표시된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주제문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 이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여기에 논리의 핵심이 있어요. 이게 토픽 센텐스. 여기 사실은 예를 들면이 생략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For example이. 그래서 예시문과 앞에 게 주제문인데 이 문장의 논리를 파악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논리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볼까요? When the focus 그 초점이 shift 이동될 때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부터 from A to B 알죠?
to the educational purpose that technology serve. 그 기술이 봉사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초점이 이동됐을 때, then 얘는 그냥 사족이고 그러면 그 기술은 is becoming uncomfortable and trusted element. 편안하고도 신뢰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can be regarded 간주될 수 있다. 뭐로써?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자, 밑에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오죠. 뭐 볼펜 예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 예가 나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전후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컴퓨터 테크놀로지 덕분인 거죠. 그뭐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러면 이 내용이 이겁니다. 교육적 기술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건뭐 쉽게 말해서 교육적 기술을 잘 이용해서 교육적 목적에 잘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 수업을 해. 물론 뭐 컴퓨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뭐 마이크도 있고 패드도 있고 하지만 뭐 일종의 어떤 총체적 그 종합적 기술로서 이 컴퓨터라고 하면 이걸 갖고 수업을 하면 우리가 이 컴퓨터 자체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갖고 지금 공부할 때야 컴퓨터라는 것은 뭐 CPU가 있고 뭐 마더보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능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 그 자체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술 그 자체. 이것의 이해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교육적 목적에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교육에.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데 어떻게 잘 인티그레이션 시키느냐. 그걸 알면 이것은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에만 잘 봉사하면 편안하고도 아주 믿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야, 뭐 코로나긴 하지만 또는 뭐그 교육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인원을 제한하긴 하지만 야, 줌에서 다시 모이자. 그래서 그러면 또 수업하는 데저 지장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컴퓨터와 뭐 줌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은 훌륭한 교육적 목적에 봉사하는 성공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다. 말을 좀 딱딱하게 했지만 기술 그 자체는 필요 없다.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데 잘 쓰면 된다. 이것을 갖다가 성공적인 통합이라고 한 거죠. 네. 요게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면 문제는 이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에듀케이셔널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다. 그 기술에. 그러면 그것은 기술의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우리 교육적 목적의 기술이겠죠, 네. 이게 주제다.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한번 볼까요? 색깔 한번 바꿔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볼펜을 잘 쓰면 됐지. 필기 잘하고. 볼펜의 메커니즘, 볼펜이 어떻게 해서 발명된 거고 어떻게 이렇게 잉크가 잘 나오고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이 얘기야 지금 기술 그 자체, 볼펜 기술 그 자체를 자, few 때문에 부정적인 뜻이 그 뜻이 되는 거 알죠?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그러면 이 second thought는 두번 생각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재고하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깊게 생각한다는 거죠 깊게 second 야한번더 생각해봐 이런 얘기야 깊게 생각. 근데 앞에 few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second thought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To the use of the ballpoint pen. ballpoint pen이 볼펜입니다.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쓰잖아. Although the mechanism involved가 메커니즘 꾸며주는 겁니다. 비록 그 관련된 메커니즘은 베어리가 동사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야 볼펜도 기술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볼펜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 기술 하나하나 다 신경 쓰냐? 그래서 예를 듭니다. Some 어떤 사람은 use a twist mechanism 뭐 이렇게 뒤틀린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보지? Some 어떤 사람은 use the push button on the top 대부분 이제 push button on top이죠. 네. 꼭대기에 이렇게 누른 단추가 있고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as well은 또한이란 뜻이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다. 뭐 변종이 있다죠, 직역하면. 볼펜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볼펜의 기술은 이게 메커니즘 자체는 우리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 두 번째에는 컴퓨터죠.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는 average a similar level familiarity 그 비슷한 수준의 친숙함에 도달했다. 요즘 컴퓨터 엄청 친숙해졌잖아요. For a great many users, 아주 많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But suddenly, not for all. 근데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다. 아직도 컴퓨터가 좀그 다루기 힘들고 어색한 사람들이 있죠.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좀 친숙해졌잖아요. New and emerging technology. 새롭고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open interest 종종 소개한다. Both fascination and frustration with user. 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매력을 소개할 수도 있고 좌절을 소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이용하면 아주 매력적인 거고 뭔지 모르겠으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제문으로 갑니다. As long as 이게 뭐뭐 하는 한 알죠? As long as Edgepies 뭐뭐 하는 한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performance 여기서 끝나야겠죠? 학습, 교육, 수행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빈칸 하고 있는 한, then 그러면 one ought not to도 힌트입니다. ought to가 should인 거 알죠? not이니까 반대말이겠네. 어떤 사람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대. 뭐라고? 대디하라고. The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integrated.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졌다. 여기까지가 동사네. 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자, 아까 주제문은 이 글의 주제문은 어떤 교육적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그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볼펜이라든가 컴퓨터의 메커니즘 자체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해? 그것이 어떤 교육의 목적에 얼마나 잘 쓰이느냐, 봉사하느냐, 이것만 알면 된다, 우리는. 아, 볼펜, 이 볼펜 쓰니까 필기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만, 교육의 목적.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줌 수업도 하고, 집에서도 수업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줌 자체, 컴퓨터 자체는 알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not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뭐뭐 하는 한, 그 사람은 이게 만약에 낫이 없었으면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는 게 답인 거죠. 교육의 목적에만 잘 부합하면 뭐, 이 기술은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잘 통합됐구나. 아주 좋은 기술이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낫이 있거든. 결론을 내리면 안 돼.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술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 그 자체로만 집중을 하면 그것은 아직은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빈칸의 내용은 기술 그 자체에 가까운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쉬워지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쭉 봤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고3의 고급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뭐 수능 기출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탭스 문제도 풀고 EBS 개인 그 사설 문제도 풀고 선생님 직접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봐서 알겠지만 해석 사실 이 질문과 비슷한데 해석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석의 힘뭐 여기서부터 기반이 되는 거죠. 해석을 잘하려면 일단 어휘가 있어야 되고 어휘력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우죠. 두 번째는 빨리 읽기 속도.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해석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활용점정이에요. 이것을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고3 수준의 각종 수능 모의고사에서 네, 가볍게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수능을 잘 보는 걸 넘어서서 똑똑해지는 거죠. 뭐 대학교에 가서 뭐 토론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리포팅 한다거나 한눈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그 업무 능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강의를 듣는 거죠. 지금처럼. 두 번째는 독서를 하는 겁니다. 독서를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thinking training. 그래서 이게 돼 있으면은 대충 읽고 뭐 한두 문장 해석이 안 되지만 결국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걸 금방 파악해서 바로 본질로 들어갈 수 있어. 요게 이제 본인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좀 책도 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독해력이. 이거는 단순한 영어 실력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모처럼 방학이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기술 그 자체에 해당하는 지문. 선지가 답이다. 답은 2번이죠. 네, 바로 나오죠. The user's focus, 그 사용자의 초점이 기술 그 자체에 있을 때, 뭐보다는 그 이용보다는. 이용이 중요한데, 이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아주 교육적 목적에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답은 2번. 네, 나름 네,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죠. 네. 지금 이제 자꾸 끊긴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그 사이에 지금 30분 있다가 다시 또 수업을 40분이구나. 우리 겨울방학 문법특강 있죠?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요 마지막 4번 문제는 옆에 해석을 써서 꼼꼼하게 써서 학원에 제출하는 것이지. 자, 이곳으로 일단 네, 1월 16일 토요일 고급 독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숙제 열심히 해서 학원에서 봅시다.